저는 그 인가받지 않은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은 대학 교수님이 되셔서 기업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디에서 인가받지도 않은 애가 그냥 와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띄우고 약간 연기도 좀 인위적으로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쟤는 좀 가볍더라고. 강의가. 지금은 유쾌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가벼워. 애가 참 가벼워. 언짢다. 뭐 깊이 있는 애는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때 속으로 너무나 힘들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태가 이제 10년 만에 온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직장들은요, 거의 3년 지나면 비슷해져요. 하기가 싫어, 이제. 근데 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강연 단가가 올랐고, 이제는 강연 단가가 올랐고, 예? 나는 단가에 맞는 오토바이를 샀고. 오토바이.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니까. 네.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헬멧도 사야 되고. 또 헬멧이랑 어울리는 또 신발도 사야 되고. 뭔가 하나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명품백을 사면은 여성분들 어때요? 그거에 어울리는 옷을 사야 되잖아요. 가방만 명품. 그리고 신발 짚신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가방에 어울리는 것도 또 가져야 되고. 차도 나도 좀 이제 나중에 좀큰 차, 좀 럭셔리한 차 사고 싶은데. 근데 럭셔리한 차 사면서 구시원에 주차하긴 그렇잖아요. 공영 주차장 쓰기 그렇지. 네. 그럼 또 집도 맞춰서 사야 되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이만큼 벌어야 돼요.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젠 마음이 없어졌네. 그게 제일 슬프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마주치기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권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태기를 제일 잘못 넘기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저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미지와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흔히 말해서 뭘 못하냐면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저는 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갔는데 그분이 상담 접수하시는 분이 나 강사님 팬인데 어머 강사님 팬인데 강사님 우울증 접수하러 오셨어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연관되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모두 다 파산이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 가치 없고 영양가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정신이 힘들어지면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